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 아이가 로우예요. 색감 예쁘죠? 이 아이가 온지꽤 됐는데요. 이 예쁜 화분을 만나서 이번에 심어주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을 심어놨는데요. 그 아이들도 몇 보여드리고요. 또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몇개 있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모건 뷰티 꽃무우리가 한 20일 됐어요. 나온 지.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꽃무우리가 올라오고 있어서 나중에 또 활짝 핀 꽃도 보여드릴게요. 활짝 핀게 엄청 탐스럽고 예쁘잖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파필라리스. 파필라리스가 꽃대가 이렇게 꽃몽우리가 며칠 전에 몽우리 줬었는데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. 새송이가.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늘솔에 심었던 아이예요. 늘솔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꽃도 피우고 있어요. 이렇게 파필라리스. 이 아이 잘 아시죠? 제비꽃이요. 제비꽃도 이렇게 송이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데요. 이 아이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부러졌다고 이쑤시개 이렇게 꼽아놓았던 아이예요. 요번에 이쑤시개를 빼주네요. 꽃은 참 오래가요. 정말 예쁘기도 하고 오래도 가고 이렇게 올라올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쁜 제비꽃. 또, 이 아이는 늘솔에 심어놓은 5층 탑이죠. 5층 탑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. 또, 이 아이는 옥류금. 별처럼 너무 예뻐요. 옥류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제옥인데요. 제가 이 양재동에서 사왔는데 꽤 오래됐어요. 그리고 물도 안 주고 놔뒀더니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. 저는 이런 스타일은 처음 사보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물도 주고 단단해졌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자랐는지 이렇게 연두빛도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심어놓은 제옥. 이 아이는 릴리패드 심으면서 맨 밑에 자구들이 살짝 떨어지길래 이 아이들 여기 화분에다가 심어보았습니다. 릴리패드 꽃 같죠? 꽃처럼 예쁜 릴리패드. 이 아이는 이름은 모르겠어요. 제가 요번에도 다육이를 많이 들여왔는데 엊그저께 또 시장을 가보니까 이한 아이를 1,000원씩 팔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를 사다가 이렇게 요번에 들여온 화분에다가 심어보았어요. 제 농장 영상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가 딱 있길래 사가지고 와서 심어보았습니다. 예쁜가요? 또, 요 아이는 멜로디, 색감 예쁜 멜로디. 밖에 있었는데도 물이 살짝 빠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꽃대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. 요 아이가 8,000대철화예요. 들여온 지꽤 됐죠? 근데 이 화분에다 심어 놓은 지도 꽤 됐는데 심겨진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. 이 아이는 누비노바인데 들여온 지꽤 됐어요. 근데 너무 예쁘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
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. 아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비 색감은 정말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자구들도 너무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. 또, 이 아이는 집시. 요번에 2,000원 주고 들여온 집시인데요. 예쁘죠? 색감 정말 예쁘고, 또, 요, 화분을 제가 한 6, 7개 사왔는데요. 요 화분에 저는 이렇게, 요런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이렇게 잘 심어요. 네, 어울리나요? 이번에는 이 마커스, 이 화분에 심어보았습니다. 귀여운 마커스, 색도 예쁘고, 은은한 색깔이죠? 이렇게 마커스를 심어보았고요. 저 뒤에 보시면 멘도사 신발에 심어놓은 아이가 별처럼 꽃도 피고 지고, 두 개째 이제 피고 지고 하네요, 두 송이째. 그래, 너무 잘 자라고 있는 멘도사. 네, 그날 제가 멘도사를 이렇게 두개 데리고 왔었는데요. 이 아이는 난화분에 재활용해 봤어요. 난화분에도 보면 이렇게 꽃처럼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예쁘게 수영이 예쁜 아이를 심어보았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